네, 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 광주 지역 지방의회 의장들의 연속 대담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광주시 의회 김동찬 의장입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 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만 우리 광주 시민들께 금번 제 8대 의회 개원에 앞서서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파행과 공전을 며칠간 거듭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심기일전에서 제 8대 의회가 우리 주민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 8대 광주시 의회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광주시 지금 현재 현안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협업 의회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협치 의회, 그리고 혁신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 정신이 민주 인권 평화입니다만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리고 동업자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업 의회를 주장했었고요. 무엇보다도 23명의 의원들이 원팀이 되어서 서로 함께 같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나누고 그리고 뜻을 모으고 그리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협업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혁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각종 조례라든지 간습 어떻게 보면 뭐 구태정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제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 고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8대 의회부터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군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하면은 광주와 전남이 서로 협업하고 또 협치해서 군공항을 이전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광주에는 여러 가지 관광단지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문제가 있는데 그것 또한 광주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장 큰 지금 목전의 현안 사업은 도이철도 2호선입니다. 도이철도 2호선에 관해서 그동안 16년 동안 많은 공론화라든지 숙의 과정 그리고 전문가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민 투표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트램 방식이라든지 BRT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상 방식이라든지 저심도 방식 이러한 방식을 놓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 있었고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다시 한번 도이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공약의 일환으로서 얼마 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도이철도 2호선에 관련돼서 숙의 민주주의 제도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걸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서가 광주시청으로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이철도 2호선 문제를 최종적으로 빨리 매듭 짓고 또 새로운 정책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일부에서는 광주시의회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언론사 쪽에서도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예, 그래서 과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 활동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역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제1당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획입법이라든지 또는 계획 뭐 정책이라든지 그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3명의 의원들 그중에 22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마는
집행부를 견제할 때는 과감하게 견제하고 또 도울 때는 돕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의회의 기능은 반드시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은 의회 기능을 통해서 반드시 저지하고 수정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래서 저는 더 역기능보다도 순기능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CNB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제 8대 의회 기대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8대 의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대 의회는 초선들이 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우리 광주 시민과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의회 과정을 거쳐서 이미 훈련받는 그러한 10여 분의 우리 구의원님과 그리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 입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8대 의회가 입법 정책이라든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다양한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의회 의장이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8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